자, 준호, 오늘 74 단원인데요. 일단 클래스 카드 숙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왜안 했어요? 테스트 지금 나랑 1대1 끝나고 나서 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Answer. Answer. Piggy bank. Piggy bank. 무슨 시죠? 네? 무슨 시죠? 이름 시. 네.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en. One day. Live. Lived. 무슨 시죠? 뜻이 뭐죠? 살았다. 면 무슨 시겠냐? 헐, 뜻이 뭔데? 살았다. 그럼 이건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 아니야? 맞아. 참. 그럼 하다시면 셋 중에 뭐 들어가 있어? 두 더즈 디드. 중에 뭐 들어가 있냐고? 디드. 과거형이라고요, 그래서. Will. 무슨 시야? 양념시. 오케이.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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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야? 하다시. 오케이. 뭐 속에 뭐 들어간 거야? Pay 안에. By. 아, by 안에 did가. Did 들어가서 both 됐고요. Don't.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네, 무슨 시야? 이름시. 이름시.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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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money. Save money. Save money. 그럼 save의 뜻은? 모으다. 오케이,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save의 뜻은? 목숨을 구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뒤에 money가 있으니까 money를 목숨을 구해주진 않겠죠. 모으다. Question. Question. 반대말은? 그래. Question. 그래서 Q N-A? and A 하면 question and answer 질문과 답이란 뜻이죠. 아. Then. Then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읽어볼까요? Taller than you. 여기서부터 읽어볼까? I'm taller than you. I'm taller than you. 무엇일까? 나는 너보다 더 크다. 오케이. 그래서 얘 뜻이 너보다 뜻으로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건 see고요. look at이고요. watch이고요. Until. Sold. Sold. 오케이. 무슨 시죠? 하다시. 오케이, 뭐 속에 뭐 들어간 거예요? Sell 속에 did 들어가서 과거형. Live 속에 살다 live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Lived가 되죠. 이렇게 되는 애들을 보고는 규칙 변화라고 하고요. Sell 같은 경우엔 만약에 이렇게 됐었다 그러면 규칙 변화인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불규칙입니다. 이건. 오늘 했는 거 중에서 불규칙 변화 하나 하다시 하나 더 나왔는데 안
이거 보세요. But. But. 이건 뭐 속에 뭐 들어간 거예요? Why 속에 did 들어갔으면 얘가 만약 규칙 변화였으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Bought가 됩니다.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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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시죠? To help. To help. To help. To help의 네 가지 뜻은 돕기 위하여 도와서 제일 먼저 했는 거 이거 몰라요? 돕는 거! 돕는 거! 돕기 위하여! 돕기 위한 도와서! 또 까먹었네. 또 카톡으로 또 보내줘야 되나? 아니요. 안 보내도 돼? 네. 다음에는 배우겠습니다.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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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는 무슨 시고? 하다시. 뭐 속에 뭐 들어갔다? 그로우. 그로우 속에 뭐 들어가겠다? 기드. 그럼 규칙 변화야, 불규칙 변화야? 규칙 변화. 그래? 이렇게 돼야지 규칙 변화 아니야? 불규칙. Was. Was. Pig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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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kind as. As kind as. As kind as. As kind as. She. 읽어볼까요? She is as kind as you. She is as kind as you. 무슨 뜻이야? 그녀는 너만큼 친절.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비교하는 건데요. 이건 둘이 비슷할 때 as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 아니 뭐 쓰기 숙제 있는 거 나한테 제출하고 쓰기 시험 치세요. 네. 예, 어머님. 예, 어머님. 예, 예. 아, 예, 그거 보니까 그 뭐지 잔액 부족이라고 이렇게 전산상에 뜨더라고요. 예. 저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좀 있으면 며칠 뒤에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잔액만 예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차로 안 되면 다음에 다시 뭐 또 전산상으로 할 거니까. 예. 아, 5월 3일 정도까지는 뭐 혹시 그게 잘 안 되면 제가 그 가상 계좌 번호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 다시 며칠 뒤에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es, sir.